판결문을 보면 막 여러 가지 가명 사유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당한 그런 대우에 대한 그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절망감 형이 법정에서 그동안에 본인이 보호들었던 동생의 그 학교 생활 청소년기 대학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 김선주기 형님도 내 관심을 갖고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수녀님들의 단원서는 제가 그때 받았어요. 그건 그 재판부에다 제출한 기억이 나요. 결국 박군이 감형은 받았네요. 우리나라 존속 사례에 대한 형량들 보면 대부분 사형. 앞서 말씀드렸던 94년도 박한상. 네, 박한상. 그리고 99년 가정불화 때문에 부모 살해했던 마산의 약사 부부 사건 모두 사형 선고 받았었어요. 당시에 박군이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 이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존속 사례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범인이 잡혔다. 근데 뭐 부모를 살해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범행 동기 혹은 범행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좀 반영이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학문적으로는 좀 나아진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이 사건이 사실은 극악무도한 존속 사례였다는 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설령 아동학대 피해자라 할지라도 범행 동기가 사실은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이해하는 것은 이 범죄자에게 용서해주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죠. 네. 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짓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됐을까? 살인이라는 그 극단적 행동을 선택을 할지에는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